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캐니언 마구간 앞인데요. 요 앞에는 어차피 말이 못 가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갈 생각이고요. 낮에는 더워서 더위 방지 아이템이 있으면 지금 좋은데 없습니다. 썰렁한 아이템이 뭐가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쓰고 싶진 않고요. 차선책으로는 밤까지 시간을 돌린 다음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차선책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시간 때우기. 밤까지로 하고, 여기 그러고 보니까 아이템 탐색을 안 했네. 넌 뭐니? 따끈따끈 초열매.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도 한 번도 안 찍었었네요. 나머지 뭐 볼품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죠. 밤에 이동하는 이유는 그나마 방한 도구가 있으니까 입으려고요. 지금 온도가 좀 떨어졌을 거라 일단 뭐 수박도 얻었고 이걸로 요리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쓸데없는 녀석들이 나타났습니다. 뛰어야겠습니다. 앞쪽에도 사람이고. 저쪽에 사당 있네요. 일단 포인트만 찍어 놓고. 가는 방향이 아마 카라카라 바자였나? 케라케라였나? 카라카라였나? 오아시스 주변에 마을이 있고요. 코끼리 때는 못본 뭐라고 해야 돼? 사신수 이벤트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린같이 생겼죠? 모두들 다른 사신수에 비해 제일 어려워하는 전기 사신수. 또 그렇게 뭐 감전당하면 무기 다 떨구고 마비로 시작하니까 뭐 그건 그거고 일단 여기 무기 들고 서 계시네요. 개드의 장 카라카라 바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도마뱀이 방금 뛰어간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긴 아쉽게도, 사당이 없어요. 일단은 지금 당장 여기서 할게 없으니까, 그냥 갈 건데, 여기 아줌마, 론드스니, 좀
주무시고 계시네요. 여기 다 방금 갔던 탑이겠죠? 아니네. 여긴가 그럼? 활성화가 안 돼 있긴 한데. 안 찍혀 있던 포인트네요. 여기도 주변에 리절포스가 막 숨어 있어서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달인의 도끼 정도. 열매 하나 찍어주고요. 여기가 길인 것 같은데. 전혀 길처럼 보이지 않죠? 아이고, 몸빵을 하나 만들고 바비 리절포스가 나올까봐 좀 걱정되는데, 리절포스보다 무서운 건 전기 저기 케이스라서. 아이고 맞았다. 아, 두 마리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쫓아오는 거야 도대체. 밤에 오면 이게 좀 불편하죠. 낮에 왔으면 안 만났을 텐데. 마비 리절포스. 지금 스컬 종류는 거의 사진을 못 찍어서. 아이고 또 난리네요. 살짝씩 달리면서 화사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사막이라 방패 서핑으로 도망갈 구간이 있긴 있어요. 국호치세의 사당. 발음이 어렵네요. 뭐 포인트 찍었고요. 이 아저씨랑 얘기를 하고 키라키라 카라카라 맞아? 도망이래. 돌아갈 거거든요. 자, 금남의 지역. 포인트 필요 없고요. 일단 방패는 있어야 되고, 활도 빼버리고, 무기도 해제하고. 앞에 있는 표범을 잡아서 타고 갈 건데 매우 민감한 녀석들이라. 오른쪽에 저기 소리가 최대한 안 나도록 지금 잔잔한 물결이 보여지고 있는데. 더 천천히 천천히. 잡았다. 이제 리절포스 만나도 괜찮습니다.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대신 중간에 대시를 안 해주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냥 도망가요.
대량 난감. 난감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요. 자, 다시 도착했으니까 버려주고 어디에 가냐면 여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금남 지역 이벤트를 안 받고 오면은 안 나타나시는데 받고 오면 나타나시거든요. 남자같이 생겼죠? 예쁘네요. 600루피. 지금 600루피가 간당간당하게 되니까 옷을 살게요. 근육이 전혀 없는 신기함. 체력은 갑이죠. 수염이 살짝살짝 보였습니다. 바람은 조심하라는데 링크에 수염이 전혀 없죠. 필요 없고요. 이제 문제는 돌아가는 게 문제인데 뭐 이제 낮 시간이니까 해골 리절 보스만 조심하면 아니지 마비 리절 보스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고기도 별로 안 주는 외관이 녀석들. 자, 모기도 다시 꺼내죠. 내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정해진 게 맞나 싶긴 한데 아무튼 사막에서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다행히 마비 리절 보스는 보이지 않네요. 저쪽에 있다. 지금 각도가 별로 안 좋아서 방패 서핑은 못하고요. 여기는 가능하죠. 보면 요총 유적지가 그 제다 무쌍에 등장했던 배경 같아요. 이제 옷을 좀 갈아입고 지금 정문 쪽으로 안 간 이유는 이쪽에 남자아이가 있을 텐데 어디 갔어? 한 바퀴 돌고 있나? 아니면 들어가야지 나오는 이벤트 몹인가? 아무튼 들어가 보죠. 금남구역에 들어왔고요. 여기 마을은 벽면 쪽에
도마뱀들이 가끔 붙어 있어서 잡기 수월하진 않죠. 뭐 일단 진열된 상품들 좀 찍을게요. 찍은 거고 설렁버섯. 게이드인들은 신기하게 저 얇은 걸 입고 추위를 어떻게 버티는 거지? 고기는 필요 없어요. 찍은 거네요. 전기의 화살. 지금 없죠, 전기의 화살은. 자, 여기가 입구인 것 같은데 들어가면 이벤트 발생할 테니까 벽 타고 올라갈게요. 왕궁에 들어가면 이벤트니까 요쪽 넘어오시면 게이드의 활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왕가의 활 정도는 아니긴 한데 꽤 멀리까지 조준이 되고 이게 일반 화살들 그 다음 나무활도 뭐 이 정도인데 조준 범위가 좀 멀어지죠. 창은 찍었고 저건 모이드래곤 잡아달라는 이벤트 되고 하여 이쪽으로 와도 되는구나. 자 여기서 엿듣기를 좀 하다 갈게요. 못 올라오고 떨어져. 대화 왜 안 해? 요 앞부분을 안 들으면 이 뒤쪽에서 안 알려줍니다. 지에스씨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뭘까? 별거 없어요. 그냥 옷가게 비밀번호라서 대신 틀리면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옷가게 뒷문이고요. G S C 다이아몬드 비밀클럽. 여기서 남자용 옷을 팔고 있습니다. 야광석을 쓴 특수분장. 타이즈 주제 드럽게 비싸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방어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 옷으로 갈아입긴 해야 됩니다. 자 이쪽인가요? 열매가 또 있네요. 맥스 두리안. 어떻게든 해야 할 텐데 이게 뭐지? 무슨 이벤트지? 아, 보석 이벤트네요.
불씨 또는 몇 개나 있지? 어, 딱 10개 있네요. 그러면 말 안 거는 걸로. 어차피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사진을 안 찍었었는데. 모래 표범이 귀엽죠? 근데 요 녀석 말고 또 있거든요. 왕궁에 있는 페트리샤 맞나? 걔는 또 따로 취급해가지고 도감에 등록이 따로 됩니다. 어, 귀찮으니까 그냥 일로 가자. 나중에 이 아가씨랑 아가씨인지 아가씨 맞겠죠 뭐. 대화할 일이 좀 있는데 그건 뭐 나중 일이고. 여긴가? 어. 저기 있으시네요. 패트리샤. 왕궁은 들어가면 이벤트가 시작될 거라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막을 뛰어다니는 아저씨가 안 보이네요. 어디 간 거야? 어, 꿈의 상자다. 오늘은 뭐 탑을 가진 않고 헤드 사막만 투어하고 있네요. 나무알 버리고 게이드알로 바꿔줬고요. 왜 뛰어다니는 녀석이 안 보이지? 안 보이네요. 전혀. 일단 무기 빼고 남자는 여기 벽을 못 타가지고 불가능한데 요게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 갈 위치는 요쯤 이쯤을 갈 건데 조심해야 돼요. 방향이 이쪽이 아닌데.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중간에 지도도 안 나오고 계속 그렇게 가는 구역이 좀 있어서. 아무튼 일단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저기 물드래곤 같은데? 물드래곤 만나면 안 되는데. 자, 지금 너무 더워서 데미지를 입고 있어요.
일단 죽기는 싫으니까 구운 배스 좀 하나 먹고. 점점 방향이 전혀 아닌데. 근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였던 저기 모이드래곤이 나왔던 위치가 돼서 좀 돌긴 했어요. 이제 지도에서 안 보이려나 보다. 자, 너무 덥기 때문에 그냥 먹죠. 버섯구이랑. 지금 지도에서는 보이긴 하는데 지지직거리면서 안 나오는 거, 여기 중간중간 있어서. 그때는 워프도 못 하거든요. 안 돼. 드래곤 드디어 만나나요? 일단 그냥 가보죠. 최대한 적이 아닌 것 같고.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 지도 안 나오죠. 한칸 정도 달았네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고 뜨는데 또 있고.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인 게드의 대화서. 여기 오려고 온 거라서. 따끈따끈 어부. 대유정의 샘이 있기 때문에 온 김에 무리해서 왔습니다. 요정이 있거든요. 저 녀석을 먼저 먹고 와야 되겠다. 너는 또 얼마나 높이 떠 있길래? 잡았다. 먼저 먹을 수 있나요? 잡았고, 5마리인데? 최대치가 6마리인가? 경이롭네요. 6마리. 썰렁어부. 어차피 요정 부활시킬 돈이 없어요. 지리지리 터보도 있네. 이렇게 참 많아 보이죠? 자, 목적지인 사당이고요. 사당 이름이 뭐니?
카와 카이의 사당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찍었고요. 이제 나중에 여기 편해졌어요. 어차피 옷 최대치로 바꾸는 것밖에 없긴 한데. 활력 당근 좀 챙겨주고. 지금 요 고래화석은 나중에 이벤트로 찍으러 와야 되는데. 설산이랑 저기 화산 쪽이랑 여기 이렇게 세 군데 나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혹시라도 코르그가 있나 싶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없나 보네요. 나중에 이벤트 사진 찍으러 오려면은 여기 머리가 다 찍혀야 돼서 꽤 귀찮은 이벤트고요. 자, 뭐 여긴 볼거 끝났으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여기 탑도 있고, 탑만 찍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까 조금 고민되네요. 여기로 가면은 이가단 본부가 있어서 어차피 여기로 가기 위한 기초 물품인 방향구가 없어서. 평원 변두리 마구간으로 이동하고, 오늘은